어느 아침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가는 길, 즉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을 쉬고 싶었다. 기침이 난다. 머리가 타는, 인조 머리가 타는 그 냄새를 맡아서일까? 오늘은 무심코 쉬고 싶다. 새벽 5시 반에 나갔어. 저녁에 들어오는 삶은 참 즐거움이었다. 태지고 나에게 오는 큰 기쁨이었다. 들어 누우면 쓸어서 자고 일어나면 가는 그 즐거움은 큰 기쁨이다. 그런데 오늘 나는 갑자기 그 기쁨을 멈춘다. 나는 오늘을 쉬고 싶다. 휴식을 취하고 싶다. 이 휴식이란 말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쉴 휴 숨쉴 식 이거더라고요. 이거를 이제 연결해보면 숨쉬는 걸 쉬다, 이거 죽는 거 아닌가요? 숨쉬는 걸 쉬다, 휴식. 어쩌면 숨쉬는 걸 쉬다라는 말은 영혼을 휴식시킨다 이런 말인 거 아닌가요? 숨을 쉬지 않으니까.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고 숨을 안 쉰다는 것은 영혼이죠. 저는 오늘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. 참 두려웠거든요. 이게 이제 제가 이발 학원에서 그 이발 기술을 배운대요. 이모작으로 이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. 그 저 61살인데 이발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그 이발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조발도 있고 머리 깎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이 필요한 탈색, 염색 이런 게 있고, 탈색 염색에는 멋내기 염색이 있고 세치 염색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퍼머가 있어요. 퍼머는 머리를 태우는 거잖아요. 머리를 태우면서 그 펌을 형성하는 거니까.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몸에 좀 안 좋거든요. 이제 자격시험을 보려면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8674, 7563, 4342 이걸 외우면서 8674는 그 하상고, 7563은 중상고, 4342 스포츠,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냥 휴식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. 그야말로 숨 쉬는 것을 멈춘다는 거잖아요. 뭔가 한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. 뭔가 한다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.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몰두해 있으면 다른 사람 하는 걸 보이지 않거든요.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요. 지금 학원 다니면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.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일상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의 일터에서 끝난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일이 없으면 지향점이 사라지고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저는 오늘 학원에서 배울 강의가 또 중요한 하상고, 중상고 그 머리 깎는 것인데
오늘 저 스스로 저에게 휴가를 주고 싶어서 가감히 지금 이 시간에 어쩌면 벌써 나갔 지금 오전 5시 37분에 벌써 나가야 되거든요. 안 나가고 지금 여러분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. 휴식. 휴식이라는 것은 어쩜 이 휴식이란 말이 철학적인 말일까요? 실휴 숨쉴식. 아, 숨쉬는 걸 쉬다. 그럼 숨 쉰다는 게 힘들다는 거네요, 그죠? 휴식을 주는 거예요, 숨 쉬는 거지. 아, 그러네요. 저도 숨 쉬는 거에 휴식을 주고 싶어요. 사실 아침에 이렇게 좀 쏠쏠하거든요. 그래서 걸어가면서 또 전철 타고 2시간 정도 거쳐서 제가 공부하는 곳을 갔는데 대단하더라고요. 이모자 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공무원 30년 하고 나왔는데 제가 나 61살이니까요 보니까 한국전력공사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사람의 삶이란 뭐죠? 도전? 살아있는 한 도전이 필요한 말일까요? 살아있는 한 숨을 쉬어야 된다는 말일까요? 아침에 이발 공부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서 등짝이 맺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. 양손을 다 써야 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완전 녹아되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는데 그 식당에 가니까 식당의 그 주인이 한 저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을까요? 정말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. 이게 저는 이제 완전 할아버지잖아요. 얼굴이도 그렇고 그 머리도 하얘져가지고 그렇게 이발하러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발이 경동시장 쪽에 있어요. 이렇게 쭉 인생을 다루다 보니까 밥을 먹는데 이 밥집에 가서 이런 그 다른 데는 지금 뭐 키오스크가 뭔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과 대면할 게 없잖아요. 그 좀 나이 든 밥집에 가게 되면 여전히 밥을 퍼주는 그 주인과의 그 관계에서 따뜻함을 느끼거든요. 내 모습이 이제 61살이니까 61살에 8시 정도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니까 밥집에서 늘 굴러가서 아침 먹으니까 거기서 주는 따뜻한 정을 느꼈어요. 정이란 게 인간의 정은 그렇잖아요. 서로 교감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그 우울증도 사라지고요. 그 다음에 외로움도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. 또 오늘 혹시 또 혼자 이렇게 집에 있으면 우울증 외로움이 올까 좀 두렵긴 한데요. 그래도 저는 오늘 휴식을 주고 싶습니다. 오늘 자유스럽게 제가 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어요. 제가 이제 그 이발 학원 다니다 보니까 유튜브에 좀 소홀해 있거든요. 오늘은 그야말로 휴식을 주면서 유튜브 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싶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휴식이 실휴어 숨쉴식이라는 거 아셨어요? 숨 쉬는 걸 쉬는 것이잖아요. 몸에 어떤 그런 거로 가면 휴식은 죽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휴식은 철학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침이 좀 나서
좀 식을 통해서 몸을 회복하면 기침이 좀 사라질까 싶어서 오늘도 식을 제 몸에 제가 식을 주려고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그죠? 세상 살다 보면 가끔 문득 숨 쉬는 걸 멈춰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? 휴식을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? 저는 제가 이발하는 곳이 이제 무료 이발을 해주거든요. 왜냐하면 그 무료 이발이라는 곳은 이발 자격증을 따면 사실 이발을 찰 수 없거든요. 경험치를 쌓아야 되거든요. 그 경험치 쪽에서 무료 이발을 하는데, 이발사가 이발하는 거다고요. 다른 사람 이발 틀리더라고요. 이발사, 이발 교육 과정, 이발사가 교육하는 것은요, 머리 자체가 중요합니다. 공짜 이발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이발 교육을 풀로 배운 사람이 깎는 머리는요, 머리가 다릅니다. 약간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. 직장을 간다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. 제가 퇴직하고 나서 2.5년 후에 2년 중심 후에 이렇게 마치 직장 다닐처럼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술을 배우는 그런 했는데요. 정말 기뻤습니다. 그 자격증 따기 위한 동질감도 있었고요. 팀워크도 있었고요. 그리고 힘든 등짝이 며져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점심 밥 먹으러 가는 기쁨도 있었고요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당초에 이렇게 이발 우연찮게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기술 배우는데 그냥 이렇게 무료 이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발 길을 계속한 게 너무 힘들어요. 무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. 이모작. 저는 완전히 생뚱맞는 거잖아요. 한 번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, 30년 공직생활을 하고, 지금 이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쉬고자 합니다. 그래도 쉰다는 게 두렵습니다, 사실은.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이 두렵긴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. 왜냐하면 감기가 있어요. 이 감기가 어떤 요인인지 모르는데 좀 몸을 쉬어주면 좀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휴식이 필요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피곤하시면 휴식 좀 취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. 예, 제 몸이 피곤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.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수익을 잘 내지 못하죠. 그래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소개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,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